지금 한겨울이라 예. 주변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니, 좀 많은데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걸 한번 좀 조금씩 한번 챙겨 갖고 예. 밥을 한번 해보게요. 예. 쌀에다가 네. 주변에 있는 것을 전부 섞어서 먹어요. 섞어가지고, 네. 예. 땅콩, 우선 땅콩은 너무 심심풀이 땅콩 아닙니까, 네, 이거? 그렇죠. 요것은 무과. 아, 뭐가 드나요? 저는 그렇게 먹어요. 저거 있죠, 저. 저게 무과 나무거든요. 저게 이제 내기가 열렸길래 말려놨다가. 이거 밥에 먹어요? 네,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무과를 넣는 밥은 제가 또 처음 봐요. 그렇죠? 요거. 요건 무과 같아요. 그건 표고잖아요. 표고. 네. 요 표고는 저 저기 있죠, 저. 표고 먹여놓은 네. 거. 여기서 네. 재배해놓은 것을 네. 말렸어요. 자, 직접 키운 표고도 넣어주고. 자, 이번에는 직접 키우지 않은 지난 가을에 따서 얼린 송이버섯입니다. 저 위에 보이시죠? 저 위에. 그만. 네. 송이는 그죠? 부모한테도 안 갈 건데. 아이, 그럼요. 우리 저기 윤택 씨 송이 캔 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맛에 관심이 있지. 근데 이제 멀리서 저 성이 오셨은 게 한 차 차셔봐. 그러면요. 예. 아. 뭔가 우리 성도. 괜찮죠? 괜찮죠? 야, 이거 진짜 완전히 진짜 영양밥 되는 거네요. 그렇죠. 냉이. 냉이도 넣어요? 밥에다가? 네. 저는 뭐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먹어요.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넣는다고요? 다 몰라서 그렇지. 먹다 보면 대단히 훌륭한 반찬거리들이 있거든요.